자,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 프리미어 프로에서 키프레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강좌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론 공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키프레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일정한 프레임에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주는 것, 그것이 키프레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지금 동영상 편집을 공부를 하고 있죠. 자, 동영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영상. 자, 영상은 무엇인가요? 여러 장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그 사진들이 영상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동영상이다 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애니메이션은 무엇이냐? 그럼 여러 장의 그림을 순차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그것이 만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 어렸을 때 플립북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과서 한 켠에다가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순차적으로 쭉 펼쳐서 넘기면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처럼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플립북인데. 요런 식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쭉 펼쳐서 보면은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 자, 이한장한 장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래서 서른 장의 프레임, 서른 장의 그 프레임, 그림으로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이제 30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이고, 60장의 그림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60프레임의 애니메이션, 영상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부드러운 영상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르에 따라서 프레임을 제한시켜서 좀 드라마틱한, 좀 감성적인 그런 영상도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요각한장한 장이 프레임이 되는데, 이 프레임에 대한 시작과 끝을 설정을 해서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키프레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 영상, 샘플 영상에 있어서 키프레임을 찍고 시작과 끝점을 찍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저는 이 영상에 제그 로고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효과 컨트롤 들어가서 효과 패널 들어가서, 자, 그림의 사이즈가 좀 크네요.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비율 조정, 스케일이죠. 스케일을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아이고, 실수했네요. 항상 사이즈 조정할 것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로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위치도 좀 바꿔볼까요? 위치도 가운데가 아니라 저쪽 한쪽 가장자리로 옮겨놓고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요 상태에서 한번 요 그림을 이쪽 끝에 대각선 위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작과 끝점, 키프레임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죠? 잠깐만요. 좀 지속 시간이 조금 짧은데 조금 요 정도로 좀 넓혀놓고 늘여놓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방도 설명드렸다시피 키프레임이란 어떠한 그 효과가 적용되는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위치를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위치. 자, 여기 있죠. 위치. 자, 애니메이션 끄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마름모꼴에 그 키프레임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 시작점이 되겠죠. 시작점. 자, 나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동을 시키겠다. 자, 한이 정도에서 내 로고 그 그림을 이쪽 위로 이동을 시키겠다. 자, 현재 인디케이터가 지금 이동이 됐죠. 현재 여기서 처음 시작점부터 끝점, 끝이 나는 요 영상 여기까지, 요 위치까지 난내 그림을 이쪽까지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인디케이터가 놓여진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저기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겁니다. 키프레임 추가를 하게 되면 한번더 마름모꼴이 찍혔죠. 이 상태에서 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현재 키프레임이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그죠? 시작과 끝점이 설정이 됐죠. 한번 돌려서 한번 볼까요? 소리는 좀 시끄러우니까 뮤트 시켜놓고 음성을 시켜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이 지금 설정이 된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나는 여기까지 위치가 된게 다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다전 키프레임으로 이동되는 것은 여기 화살표 키를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난 밑으로 이동을 시키겠다. 어느 시간까지? 이 정도 시간까지. 그래서 한번더 클릭을 하고요. 추가를 하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서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자, 이동되고 다음부터 다시 또 여기 현재 지금 찍어놓은 키프레임까지 쭉 밑으로 이동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 그죠? 이그 시작과 끝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는 지금 이제 가설로 좀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대충 찍은 것이고, 추후에 여러 가지 자막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때 조금 노가다 작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상태에서 나는 다른 효과도 주고 싶다. 그죠? 다른 효과도 주고 싶다. 여기서부터 뭐 사이즈, 이 그림에 대한 사이즈를 좀 키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비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율 조정 한이 정도 영상 시간까지 비율을 키우겠다 라고 했을 때, 자, 또 키프레임 찍어주시고요. 조금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키워서 적용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쭉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쭉 이동, 위치 이동, 쭉 밑으로 쭉 이동되는 것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동되고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키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돌아간다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 키프레임에 대한 시작점과 끝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난 반대로 이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다. 자, 이동이 되면서 한번 줄이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였나요? 사이즈를 이 그림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사이즈까지도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사이즈가 여기까지 키워졌죠. 그래서 여기였죠. 여기서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현재 중간에 이 스케일 키우기가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키운 상태로 아마 이동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정도, 조금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요 정도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쭉 여기까지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도 비율을 조정 한번 해볼까요? 사이즈도 줄이면서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이쯤에서 플레이 해볼게요. 이쯤에서 플레이 쭉. 이동이 되고 키워주면서 옮겨주면서 또 사이즈 작아지고, 자, 요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키프레임이라는 개념 자체 좀 이해가 되셨나요? 효과를 어떻게 주고, 이거는 좀 지금 이번 시간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키프레임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셔도 이번 시간 다 배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프레임별로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을 할때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주는 것, 이것이 키프레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번 시간 키프레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키프레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추후에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을 할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 키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